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큐. 제목 목욕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예전의 일상이 참으로 그리운 요즘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네. 60대 남성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손편지에 적어 내려갈 사연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목욕탕 출입이 자유로웠던 그리웠던 그 시절의 얘기죠. 어느 날 아내가 운동을 다녀온 제 앞을 막고서는 콧소리를 내더라고요. 여보, 목욕 갑시다. 너무 싫어. 목욕, 난 지금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여보. 잠깐만. 야, 적응이 안 되네. 저는 사실 아내의 콧소리에 약합니다. 여보. 아니 저렇게 콧소리를 헤제끼는데 코가 터지도록 저렇게 콧소리를 헤제끼는데 안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꽤 큰 목욕탕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목욕탕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탕으로 헤어졌습니다. 자 그럼 목욕 끝내고 이 앞에서 다시 만나요. 아우 너무 귀엽다. 아우 사랑스럽게 깨물어주고 싶네. 자 아내는 여탕으로 가고 아이고야 저는 남탕으로 와서 후다닥 옷을 벗고 에? 탕 안으로 들어갔죠. 따끈한 탕 안에 몸을 담그니까 이야 죽었다. 아주 온몸이 너건해지면서 여기가 천국이지 싶더군요. 그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얼마나 흘렀을까요? 느닷없이 남탕한 방송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카운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남탕에 계신 손님 가운데 김석수님 계시면 카운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응? 김석수는 난데?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목욕탕에서 나를 찾을 사람이 어딨어? 어? 에이, 그래. 내가 잘못 들었지. 그래,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남탕에 김석수님 계시면 카운터로 나와주세요. 뭐야? 아니, 카운터에서 나를 왜 찾아? 저는 놀라서 발가벗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탕 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옷장에 있는 탈의실로 가려는데 탕 안과 탈의실 사이의 문 앞에서 저처럼 허둥지둥 나가려는 남자를 만난 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 내가 좀 급해가지고 방송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방송에서요? 아 방송에서 부른 사람은 전데요. 에이 무슨 김석순 불렀어요. 나야 나. 아니 저도 김석순인데요. 에? 에? 김석순이 둘이었어요. 아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 야 이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 돌석자의 순할 순자 쓰는데 아 나는 돌석자의 방패 순자를 씁니다. 아이고 야 이거 동명이인을 목욕탕에서 만나다니 아이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남탕에 김석수님 계시면 카운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분이 찾고 있습니다. 아 아내가 찾는다는 거 보니까 나네요. 내 아내랑 같이 왔거든요. 에이 나도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에헤이 이런 아 이런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난처해 하는 사이 방송은 다시 울렸습니다. 아 남탕에 김석수님 계시죠? 카운터로 제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분이 찾고 있어요. 예? 아, 예. 그 위쪽 엉덩이에 점이 있으시답니다. 위쪽 엉덩이에 점 있는 김석수님. 카운터로 좀 나와주세요, 좀. 엉덩이 점 털림 다 털린 거 아니야? 뭐 되겠어? 점 털렸는데 다 털린 거지. 야, 이거 진짜 낭패야. 이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엉덩이에 점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나가려는데 또 다른 김석순이가 나를 잡네. 아, 이거 선생님. 눈 잡으세요. 예. 아니, 저 왜요? 접니다. 예? 엉덩이 위쪽에 점이 있는 김석순. 예? 나야, 나. 아닌데. 엉덩이에 점 있는 사람은 난데. 에헤이, 아니, 선생님, 저예요.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나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초면에 뻘거벗은 상태로 그식인이 서로의 이제 엉덩이를 주시한 게 된 거예요. 아이, 그렇죠. 자, 일단은 뭐 그러면 제 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예. 자요. 아이고. 수건을 이렇게 벗으면 와우. 또 다른 김석순이가 아랫도리에 걸친 수건을 풀어제끼자 복숭아 같은 엉덩이가 나타나면서 왼쪽에 점이 보였어요. 보셨죠? 그 있는 거 맞죠? 아, 예, 불쌍하느라. 예, 봤습니다. 자, 수건 다시 둘러주세요. 예. 그렇지만 그건 위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정도면 그 위에 있는 점이지, 그게. 그러면 뭐, 선생님 쪽 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이가 참나. 한한장이 워낙 엉덩이에 근육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탄력이 딱 붙어가지고 점도 위쪽에 딱 하니 붙어있던. 아니 뭐 그니까 일단 보자고요. 예예. 아 참나. 순간 그런 거 아세요? 야 씨. 내 점이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자존심이 빡 살 것 같은 그런 기... 아 그냥 나가셔서 확인하시면 안 돼요 두 분? 그래서 저는 빡 힙업을 위해 똥꼬에 있는 힘을 쫙 줬습니다. 힙 보여요? 헤이 아! 에헤 그렇게 가지고 올리는 점은 뭐 누구는 못하지. 흡 하하 나이스. 제가 더 높거든요. 흡 아닐걸. 흡 이런 씨. 흡 아 김석수 손님 빨리 나오세요 좀 제발. 엉덩이 왼쪽 위에 점 김석순 손님 아내가 찾으신다고요 정말. 아싸 왼쪽의 점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정답이었어요. 그거 봐요 나잖아요 선생님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네. 아이 그나저나 뭐 큰일 아니시길 바랄게요. 뭐 이렇게 애타게 찾는 거면 이 큰일 아니에요 이거? 에? 아 이런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여탕에서 사고가 났나? 어떻게 된 거지? 야, 씨. 저는 온몸에 손이 떨리고 기운이 쭉 빠졌어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됐는데 탕에서 나와 어떻게 옷장까지 갔는지 그 짧은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엉치뼈가 부러졌나? 아니 119가 와가지고 들것에 아내가 실려 나오는 건 아닌가? 아 그래서 부랴부랴 신발도 못 신고 나갔어요. 아내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아 진짜 왜 이제 나와. 괜찮아? 뭐야 왜 뭐 무슨 일인데. 딸기 우유 먹고 싶은데 우유값은 현금으로만 받는대잖아 그래서 불렀지. 뭐라고? 딸기 우유 딸기 우유 1,000원만 주세요. 아씨 아 나 딸기 우유 때문에 엉덩이 까가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겨우 1,000원 건네주자고 내가 목욕탕 안에서 모르는 남자하고 엉덩이 점대결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한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아내는 1,000원을 받아들고 여탕에 들어갔죠. 오, 딸기 우유. 아 저는 뭐 코를 비틀어버리든지 내가. 저는 너무 긴장했다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다시 남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의자에 앉았는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아까 그 오른쪽 점 김석순이가 나오더라고요. 뻘거벗고 봤을 때랑은 다르게 또 중후했어요. 아이 그 선생님 그러면은 그 때 잘 밀고 가십시오. 예 말끔히 때를 밀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부러웠습니다. 아 나는 목욕도 못하고 이게 뭐냐 진짜 기분이 아주 더럽게 나빴어요. 그치만 난 아내에게 화를 잘 못 내요. 왜 아내 콧소리 약하거든. 저는 뭐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지 미칠 것 같지. 지난 일이지만 그냥 참깬 화가 나서 이렇게 사연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소개 좀 해줘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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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